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3차원 비전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물체들을 3차원 모델로 만들고 이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연구를 딱 하나를 뽑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 연구 분야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3차원 모델을 센싱해서 만들고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비전 연구랑 좀 많이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인지한 그 3차원 모델을 어떻게 실감나게 표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는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와 좀 더 연관이 있고요. 이 모델들을 실제로 움직여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들의 움직임도 보고 활용할 때에는 물리적인 백그라운드도 필요하고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된 연구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3D 비전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 1년차 김준호입니다.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장동수입니다. 김현민 교수님의 지도 아래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민철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구 중인 분야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벤트 베이스드 비전이라고 이벤트 카메라라는 그 새로운 카메라를 가지고 기존의 컴퓨터 비전 문제들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옴니디렉셔널 로컬리제이션이라는 분야인데요.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실내 공간상에서 아니면 실외 공간에서 그 카메라의 위치를 알아내는 연구입니다. 3차원 형상을 만들거나 기존의 3차원 형상이 좀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때 그 형상을 채워나가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메라 정보를 바탕으로 로봇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작업들을 사람처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3차원 데이터를 확보할 때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지각을 가진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것이 꿈입니다. 전 세계의 누군가가 저의 연구를 보고 아, 이 사람 연구 정말 멋있다. 나도 한번 저런 사람이 돼봐야겠다라는 연구자로 성장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저는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교육자이기도 해서요. 저는 무엇보다도 연구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다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 작은 문제라도 직접 풀어서 성취를 느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서로 간에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